그럼 그 약자를 계속 느끼면 그 상태에서는 네가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져. 영채님께 너무 아파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 아기가 됐잖아, 약자가. 그럼 네가 하는 기도는 즉각 이루어져.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가게 돼 있어. 자, 미는? 저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2시간 헬스 했는데 그 뒤로 거의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해자가 좀 선명하게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이게 존재로 그냥 이렇게 퓨어하게 있구나 해가지고 가해자가 좀 선명하게 인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처음으로 복수 미니처럼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 그러니까 무슨 사극 보는 느낌인 게 약간 내가 막 고문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다 죽었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막 너무 막 화병처럼 올라와서 그걸 풀면은 그때 혜란님이 몇 년 전에 저 그 권력자 마음 잔인성에 살기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히틀러처럼 막 온 인류를 다 죽여 없애버리고 싶은 개미움 그게 올라오는데 그 마음도 내가 너무 이해를 안 해줘서 되게 서러운 상태구나. 이제 올라오네. 근데 그게 너무 세게 올라올 때는 막 일에 집중을 못하게 막 근심 걱정이랑 콜라보가 돼서 막. 그러니까 영채 방에 여기 와서 엄청 많이 풀어야 돼. 에너지가 조상 대대로 너무 세서 그거 보는 게 두려워서 다 막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그게. 그거 올라오고 나서는 두려움으로 들어가니?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해자 본 거야. 근데 그래서 되게 분리도 잘 돼가지고 아 내가 정신병 상태였구나 그동안. 이제 알았어? 근데 또 세게 올라오면 또 이제 그게 또 되지. 근데 그렇지만 그걸 또 하고 나면 이번에 두려움을 또, 하면서 또 분리되지. 네, 좀 전부 다 좀 정서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변했어. 그리고 오르가즘도 되게 자주 올라와요. 많이. 지금도 회장님 앞에 서면 좀 자주 올라와요. 왜냐면 1차크라부터 네가 거의 뚫렸거든. 아. 거의 뚫렸어.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내가 엄청 걱정했거든. 너 수행한 지 얼마나 됐지? 10년 됐는데 진짜 열심히도 했다. 그치?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 너무 지독하니까. 그러니까 조상의 그 마음이 너무 세니까 이게. 그래서 얘가 지쳐서 포기할까 봐. 근데 진짜 너 인정한다. 이게 의지가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한 결실이 이제 맺는 거야. 네가 그렇게 돼야 돼. 이제 가해자가 분리돼서 이제까지는 그 가해자를 네가 몰랐잖아. 네. 가해자 두려움을 몰랐어. 걔가 네 인생을 창조했으니 어떻겠어. 니네 엄마 막 죽을까 봐 두렵고 막 엄청 힘들었을 거야. 그치? 네. 이제 네가 좀 안정이 되지. 그치? 편안해지고 이제 오르가즘은 뭐냐면 그 아픔을 이렇게 버리고 아픔을 이렇게 많이 느끼고 풀고 있으면 좀 이따가 또 오르가즘 느끼지. 아프다가 오르가즘 올라오다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르가즘은 치유하는 거야. 네가 이 생식기 성 같은 데가 다 망가져 있었거든. 아, 네. 고문당한 여자가 있는데 그때 내가 진짜 막 다 삼족을 멸하겠다 막 능지 처참시키겠다 이렇게 올라가서 왜냐하면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고문당한 여자가 있어서 그래. 네 속에 예전에 얘기했지 무슨 일본의 731 무대 같은 데서 고문했는데 그 막 여자 생식계에다가 뭐 주사도 하고 이상한 거 약물 같은 거 약물 같은 거 누가 막 이런 빙의가 있어. 그러니까 막 그 거기가 다 막혔던 거야. 근데 이제 치유하느냐고 그 가해자 버리면 오르가즘이 사실은 여러분 치유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왜 과부들 있잖아 얼굴 까맣게 되고 병 생긴다고 하는 게 남편과 성관계하면 그래도 그 생식기 있는 거기가 차크라가 막힌 데가 뚫리는 거야 오르가즘 느끼면서. 근데 그 부분이 다 망가져 있었던 거지 네가.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거기를 치유하는 게 올라와서 지금 치유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얼굴이 예전에는 얘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그런 인상이었는데 지금 부드러운 여자로 지금 마음을 인정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 공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약자 마음 이런 식으로 계속 풀다 보면 나중에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 같이 올라오게 돼 있어. 지금은 가해자 따로. 그치? 네, 두려움. 죽일 거야! 막 이러면 좀 이따가 내 가해자야. 내가 나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좀 이따가 두려워요! 하고 피해자 올라와. 그치? 이게 시간차로 분리돼 있지. 그치? 근데 이 시간이 옛날에는 거의 10년 주기였을 거야. 가해자 쓰면 이게 10년 후에 폭풍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게 점점 통합이 돼서 열심히 10년 수행한 이게 거의 온 거야. 그럼 조금 이걸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약자.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내가 가해자 올라오면 바로 그거 보는 두려움이 같이 올라와. 막 괴로움으로 막 파동치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즉 미워하는 가해자 올라오면 바로 두려움 올라오면서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올라오고 수치 주는 가해자가 올라오면 수치 보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올라오고 약자로 올라오게 돼. 그럼 그 약자를 계속 느끼면 그때부터는 네 삶이 진짜 많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그 상태에서는 네가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네가 영채님께 너무 아파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 아기가 됐잖아 약자가. 그럼 네가 하는 기도는
즉각 이루어져. 엄마도 좋아지고 현실에서 안 좋은 거는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져.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가게 돼 있어. 지금까지는 혹독한 그 가해자 속의 고통이었던 거야. 네가 가해자를 몰라갖고. 근데 이제 가해자 보고, 가해자만 봐도 안 돼. 처음에 피해자 봤을 거야, 네가, 그치? 그 다음에 가해자 봤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보고 조금 이따 피해자 올라왔어. 근데 요게 이제 시간차가 아주 짧아졌잖아, 그치? 근데 이게 통합되기 시작한 거야. 나중엔 이게 약자가 하나로 이렇게 떠. 그러면서 이제 몸에 고집이 올라오고 고집이 나가고 막 이런 반응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아기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이루어지고, 그러다 간혹씩 고집이 떠? 안 느껴지고. 고집이 뜨지, 그치? 그럼 그것도 풀고 나면 또 약자 올라오고. 이러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진짜 되게 고문당한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 상태를 너무 뺏긴 마음이었던 것 같아. 피해자 마음만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가해자 느끼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막 다 진짜 화병처럼 다 죽이고 싶게. 그거를 한 1, 2년 풀어야 돼. 나도 그랬으니까. 그 여자의 한이,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들이 화병이라고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다고 하잖아. 그 정도로 참은 게 그 지금 다 올라오는데 니네 조상은 또 그게 심하니까. 네. 근데 그거 좀 풀면은 또 오르가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치유하는 거지. 예전에는 거기가 불구자 여자였던 거지. 생식기도 다 막히고 얼마나 수행이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네가, 너는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생식기를 도려내고 싶다고 예전에. 생식기 도려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개미움이었어. 근데 너는 미움 쓰는지 몰랐지. 근데 너랑 상담하고 나면 스태프들이 다 개미움이야. 본인은 몰라. 약자를 하도 버려서, 그러니까 가해자도 하도 버리니까 남한테 가해를 막 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치? 약자를 하도 버리니까 그것도 가해자로 작용하고. 피해자를 버리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해자 피해자 이제 통합이 되니까 스태프들도 이제는 그게 미움이 안 나온다고. 이제 미움에서 이제 벗어난 거야. 그 미움이 뭐야? 내 삶을 아프게 만들어. 근데 이제 삶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편안해지고 할 거야. 잘했네 우리 B님이. 혜라님이 엄청 걱정했는데. 근데 저희 엄마 덕인 것 같기도 해. 엄마가 되게 아팠는데 평생 그걸 그냥 미움 안 쓰고 그냥 다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아픈 거 자기가 대신 아픈 거라고 생각한다고 죽을 때 다 갖고 가겠다고 엄마가 항상 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어. 그래서 너도 엄마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네가 힘들고 아파도 다 받아들이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수행을 10년씩이나 네가 엄청 힘들었을 거다. 그 빙의 때문에, 그치? 그래도 나는 엄마보다 사람 많이 받고 컸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엄마가 되게 아팠는데 평생 어렸을 때부터 아팠는데 그걸 엄마가 안 하고 그냥 다 자기 업보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엄마도 업보에서 해방돼. 내가 조금만 더 청산해서 그 오르가즘이 치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생식기가 엄마랑 너랑 똑같지. 조상이 받은 마음이니까 엄마 생식기나 내 생식기나 유전은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네가 치유하지만 엄마가 같이 치유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병이 좋아질 거야. 편안해질 거야. 어쨌든 이제 말년은 좀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겠지, 그치? 잘했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고. 대신에 그게 좀 힘들어. 너무 심하게 가해자가 올라올 때는 뇌를 자살하고 싶겠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수행 모임에 자주 와서 그거를 빨리 풀고 분리를 안 하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여러분한테. 죽지 않고 버티면 된다. 이게 많이 열리면 여기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엄청 올라오거든. 엄청 올라오는데 이때 절대 안 죽으면 된다. 그리고 괴로움을 버텨내면 이제 공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몸이 이렇게 쫙 바뀌는 거야. 강인하게. 근데 너무 충동이 세게 올라올 때는 진짜 나를 죽이거나 누구 죽여야 끝나겠다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진짜 그게 무간지옥이야. 이게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 근데 끝나지? 근데 또 지나가고 나면 또 괜찮아. 괜찮잖아. 이 경험을 몇 번 하면 아, 이 무간지옥이 가짜구나. 무간지옥은 이래. 안 끝날 것 같아. 이 마음이 누구 죽이지 않으면 안 끝날 거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거를 마음이야 하면서 무간지옥을 계속 느끼며 끝나거든? 분리가 또 잘 분리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면 나중에 무간지옥 올라와도 쉽게 분리돼. 아니 이건 뭐 어차피 마음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한 무간지옥이지.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 마음에 다 빠져서 살았거든. 네가 무슨 배시냐? 저 경주 배시. 응, 경주 배시 조상들의 마음이야. 그래서 무간지옥에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천도제 할 때 아마 조상들이 지금 엄청 천도제고 되고 있는 거야. 천도되면 어떠냐면 여러분 오라장도 변하고 얼굴 모습도 이렇게 변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 엄청 천도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배씨 천도제를 한번 해주면 그때 천도 많이 되면서 그때 복도 많이 받고 엄마 병도 좋아지고 그렇게 돼 있어.
잘하고 있고 지금 네가 분리해야 될 건 그 가해자 올라왔을 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오르가즘 올라올 때 저항하지 않지? 그냥 느껴주고 있어. 그렇지. 오르가즘 올라올 때 저항하는 분이 있어. 그럼 막혀버려. 치유하려고 오르가즘이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밤에 잠을 못 잔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오르가즘 때문에. 그래서 아니 느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느끼면 창녀된 것 같아서 자기가 막 이거 막 죽이고 싶다고 막 풀고 그래서 안 느껴질 때까지 하고 잔다. 그러니까 자궁이 치유되다 말잖아. 그 치유될 때 자궁이 치유될 때는 원래 그렇게 생식기나 이럴 때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조상들이 그런 어떤 가해를 많이 당해서 거기가 고장났을 때도 치유할 때 그래. 그리고 그게 또 하나 오르가즘은 여기 생식기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까지 다 쫙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발끝까지 쫙 들어줘. 온몸을 고속도로처럼. 그래서 강력하게 뚫어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아픔이 되게 되게 컸는데 그 아픔을 이해해 주니까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조상이 딱 인지하면서 그게 나가니까 그렇게 오르가즘으로 뚫어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아픔을 느낄 수가 없을 때 아픔이 오르가즘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또 뚫어주는 거야. 또 인간은 그러니까 다 지극정성이면 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엄청 지극정성이니까 하게 된 거야. 근데 좀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제일 아픈 순간에 그거 느껴주면은 바로 이렇게 오르가즘이 올라와서 좀 치유해 주는 느낌이었어. 복이 딱 오는 거지. 너무 아파서 본인이 못 느끼니까 그럴 때는 전환시켜서 한다. 그래서 그것도 수치주면 안 돼. 여러분 오르가즘 느낄 때 그것도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막 두렵다고 하면서 막 버리는 악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인정. 오케이? 잘 되고 있어. 그리고 에너지도 내 앞에 있으니까 막 돌지? 네. 엄청 오르가즘 엄청 올라. 나는 아픈데 왜 살 수 있을까? 늘 오르가즘이야. 근데 그 오르가즘의 에너지를 여러분 탁기 먹고 하니까 그게 상쇄가 돼서 막 그렇게 오르가즘은 안 느끼지만 항상 기분이 그 여러분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포근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보호받는 느낌. 보호받는 느낌. 소관계 할 때 그거랑 좀 다른. 조금 다른 그치? 영채님의 오르가즘. 거기에 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파도 할 수 있는 거. 네가 늘 보호받고 있는 아기 상태로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치유를 막 해서 거듭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강인해질 거야. 강자 마음과 이제 약자 마음 같이 쓰면서 네 뜻을 네가 태어난 너의 목적된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아기가 씨앗이거든. 수치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기가 씨앗이야. 내가 도토리 나무면 도토리 씨앗이고 소나무면 소나무 씨앗을 갖고 태어났는데 고집 부리면서 네가 사는 거야. 근데 걔를 인정해주면 걔가 이렇게 크지. 즉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걸 줘야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한지 네가 행복한지 알고 그 길로 저절로 열어줘. 내가 그런 거예요. 난 약사였어. 근데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열어주더라고 그냥. 수행 모임 이렇게 개최하고 거기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위대한 이슈도 하고 지금 하는 이 길을 내가 머리로 한 게 아니야. 저절로 영감이 떠오르고 그 길이 열리고 이렇게 너도 이렇게 알게끔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성장하게 돼 있어. 예전보다 좀 행복한 게 이렇게 좀 상대방을 그냥 존재로 좀 인정해 줄 수 있게 돼서 그러니까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되게 유능한데 좀 자식들한테 화를 많이 내는 편이셔서 그게 평생 되게 엄청 싫어했었는데 그게 그냥 사랑하는 방식이었구나. 무능하고 차라리 그렇게 성격 좋은 것보다 아빠가 유능하게 진짜 다 잘해주셨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구나. 아빠가 되게 인정하게 돼서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자인 의식이 좀 확장이 됐어. 그렇지. 내가 왜 여러분 약자 되라고 하는 줄 알아? 가해자는 절대 배우지를 못해. 이게 대가리로는 못 배워. 근데 이렇게 약자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약자지만 각성이 막 와. 내 인생 그거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아는 거야. 예전에는 막 화내는 아빠가 너무 싫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거 어떻게 사랑이라고 알아. 하다못해 각성이 이제 지렁이 꿈틀거린 지렁이 보고도 그게 이뻐서 눈물이 나온다니까. 막 각성이 와.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었는데. 그렇지. 이렇게 와. 그거를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영채님이지. 그 사랑 가르쳐. 그 아기가 아기를 심하게 인정하면 아기를 싸고 있는 영채님이 같이 임재하면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오르가즘이 올 정도면 엄청 심하게 오신 거지. 아기가 너무 아픈 아기를 인정하니까. 아기가 너무 아파서 수백 대를 인정을 안 해줬는데 딱 인정해줬네. 그러니까 영채님이 와서 막 오르가즘 느끼고 몸을 치유하면서 이렇게 각성이 오게 하는. 그래서 의식이 확장이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약자 인정 안 하고 짐승 상태에 있어. 가해자나 피해자 상태로 맨날 갔다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어. 약자가 안 돼. 굴욕적이라고 막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짐승으로 의식이
어린 아기로 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약자가 되면 근데 보기에는 아기처럼 보여. 부드러워. 사랑스럽고. 근데 자기는 어른 마음이야. 아빠도 이해. 이제 아빠도 품었어. 아빠보다 어른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보기에는 제가 되게 잘나 보이니까 그냥 잘난 네가 이해해줘.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게 전혀 안 보였는데. 그럼 이제 네가 그걸 아빠를 받아주면 아빠도 서서히 변해. 그치?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 네가 되게 아프고 힘들지만 행복하지. 옛날에 너 이 행복 몰랐지. 그렇게 돼요. 이게 진짜 행복인 거야. 막 남을 지배하고 위에 올라가고 잘난 척하고 그거는 괴로움이야. 그래서 현대인이 이렇게 병도 많고 아프고 현실이 그런 거야. 아닌 척하고 속은 괴로운데, 그치? 근데 이게 약자가 되면 여러분 엄청 괴롭고 아프지만 또 그렇지 않아, 그치? 그리고 저조도 행복하고 저조도 행복해. 오케이. 절대 못 지내고 있잖아, 네가. 이겨만 먹고, 그치? 그게 짐승이 죽으니까 이제 져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제 알아. 너,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다 품어줘. 이해해줘. 이게 큰 그릇이고 낮아질수록 큰 그릇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아, 우리 미 정말. 아, 그러니까 막 그 이맛에 공부시키나 봐요. 10년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 걱정 근심이 한심이었거든. 쟤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나. 근데 제일 네가 멋있는 건, 네가 멋있는 여잔 건 단 한 번도 수행 못하겠다, 힘들다 하면서 그러진 않았어. 끝까지 나는 아프고 힘든 사람이니까 더 해야지. 부정성 올리면서 나는 왜 해도 안 돼 하면서 고집 부리고 그러지 않았어. 내 기억에는 늘 그래도 더 해야 돼, 나 아직 부족하지 하면서 한결같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고생하면 축복은 조그만. 근데 너는 긴 고생을 10년을 한결같이 했단 말이야. 불평도 안 하고 엄청 센 에너지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축복이 팍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대로 공부하면 그 권력자의 눈 그것처럼 되는 거야. 진짜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 어떤 권력인지 몰라. 하지만 그 권력을 사랑으로 쓰게 되고 사람들이 너한테 지배당하면서 되게 좋아해. 넌 지배자를 쓰는데 그게 막 에고의 지배자가 아니라 되게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한테 지배당하고 싶어 할 거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예전보다는 좀 많이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 이해해주면서 쓰게 돼 있어. 네. 그래서 그 지배자를 하게 되고 그런 위치에 가게 되고 사람들이 널 좋아하고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게 도움을 주겠지. 시기가 지금 되게 우리 민족이 아프잖아, 그치? 도움을 주고 그런 앞으로 마음의 세상을 여는 데 네가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다. 감사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그렇게 돼. 응. 얼마나 네가 행복하고 네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내가 보기에는 저기 인생영화관이나 깁장인이나 한번 출연해서 얘기해줘. 너처럼 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줘. 그러면 한마디로 정해봐. 옛날에 X는 이랬는데 지금 X는 이렇다. 그러니까 예전에 상태라면 한 천억쯤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돈 없어서 어디 가서 파출부를 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렇지. 이게 공부된 상태야. 두렵지 않아. 파출부해도 난 행복하게 살지. 예전엔 천억이 있어도 두려워. 야, 그렇지. 이게 공부된 상태예요. 이게 진짜 마음의 강자야. 그러면 마음의 강자가 먼저 되면 현실의 강자를 만들어. 여러분은 현실이 강자되면 내가 마음이 강자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순서가 틀린 거야. 현실이 강자가 돼도 마음의 강자가 아니면 미끄러져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이제 마음의 강자가 딱 돼서 두렵지가 않아. 그럼 현실도 강자로 서서히 변하는데 그 강자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강자가 아니라 다 좋아하고 막 너를 따르고 막 이런 강자의 현실로 바뀌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딱딱 이루어지는 강자가 되는 거야. 아유, 축하한다, 우리 아기. 잘했어. 감사합니다.